오늘 기도하러 왔다가 고생하시죠, 그죠? 저 이렇게 49제 초제 지내신다고 오셨는데, 이렇게 기도가 빡센지 몰랐죠? 본래 이런지, 저런지 잘 모르는구나, 그죠? 이제, 요즘에 정초기도 기간이라고 해서,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기도를 해요. 새해가 되면 새해 기도를, 1년을, 2023년을, 계면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늘 고민하면서 이제 정초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가 가장 훌륭할까? 이제 새해 맞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위도량 참법이라는 이 기도를 해마다 이렇게 해요. 오늘 독송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마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내가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막 같이 따라서 독송한다고. 그리고 여러 번 해보신 여러분들도 독송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좋은 말도 있긴 한데, 좋은 건 다 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드는 느낌은, 야, 법문이 굉장히 세고 크다. 대단히 넓고 크구나. 말씀이 굉장히 크고 넓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한번 오늘 한걸 되짚어 볼까요? 10권 오늘 한 거. 얼마나 이제 법문이 큰 법문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 회향법에서 586페이지를 펴보세요. 이제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 중이요. 이제 586페이지. 우리들이 피로함을 견디고 고통을 참으며 이같이 무량한 성근을 닦았어요. 이제 앞에 오늘 한 것처럼 지난 9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피로함을 견디며 참아가면서 절하는 거, 독송하는 거, 또 절에까지 와야 되잖아. 이런 거 피로함을 견디고 참으며 성근을 닦았으니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내가 닦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한 거, 어제도 기도한 그 성근으로, 그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여러 중생을 끝까지 청정케 하면 내가 기도한 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청정케 하고 내가 참회한 성근으로 모든 중생이 다 지옥 아귀 축생과 염라왕들이 한량없는 괴로움에서 멸제되기를. 오늘 이제 49제 초제 이정희 영가님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됐어요. 이 영가님이 이제 저승길을 헤매지 않고,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저승길을 헤매기가 쉬워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더 그렇잖아요. 뜻하지 않게, 더 오래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뜻하지 않게 돌아가셨는데,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돌아가셨으면, 내가 아직 안 죽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날 보고 울지? 왜 나를 알아보지 않지? 죽은 사람은 그러기가 쉬워요. 연세가 이제 다 드셔서 자연사를 해도 이렇게 생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었다는 걸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승사자 없이도 저 삼도를 넘어서 그 저승세계를 넘어서 다음 생을 갈 수도 있는데, 저승사자가 끌어줘야 돼. 안 그러면 엄한 데로 이제 빠지기가 쉽거든요. 아니면 이 생에 그냥 남아있기가 쉬워요. 데려가지를 안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몸이라는 거는 이생 동안 전세를 내서 내가 50년이든 100년이든 세를 내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한이 있어. 사용 기한이. 사용 기한이 다 했다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갔던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용 기한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이 몸을. 빠져나왔으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사를 가야 될 텐데, 이 몸이 살았던 이 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도 있고, 또 살았던 돈도 더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원한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욕망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곁을 떠나지 않아. 아직도 이 몸이, 죽어 있는 이 몸이 내 것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 기한이 끝나면 죽은 육신은 내, 더 이상 내게 아니거든요. 반납했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다시 돈 주고 세를 들으려고 해도 세를 들을 수가 없어요. 기한이 끝났기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육신은 이렇게 죽고 나면, 그러니까 폐차를 시키는 거잖아요.
하늘 공원이 폐차를 시키는 장소예요. 내 몸을 폐차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몸에 애착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게 육신을 빠져나온 영혼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도를 해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삼도를 가자 해서 이제 저승세계로 넘어가자 해서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저승사자는 사실 공덕을 짓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것이 죽은 사람을 헤매지 않게 잘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승사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 도망 다니는 영가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곳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 되면 진짜 안 좋죠. 그래 되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영가님, 오늘 이 정효 영가님이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저승사자를 따라서 저승세계로 지금은 삼도를 넘어서 오늘 진광대왕을 만나는 첫 번째 날이거든요. 진광대왕을 만나는 저승세계도 10명의 염라대왕 말고도 다른 왕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나는 저승세계 왕은 진광대왕이에요. 오늘 만나서 심판을 받을 건데요. 이때 이제 내가 지은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또 진광대왕이 묻기도 하고 옆에서 또 이렇게 조서도 꾸미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때가 되는데요. 내가 지은 것만 가지고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옆에서 어떤 공덕이나 어떤 추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살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절에나 다니면서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야 그래도 내가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 남을 위해서 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속세에 살다 보면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런 일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 저승세계에 가면 들이댈 게 별로 없어요.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요? 나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공업이에요. 공업. 같이 함께 하는 거. 이제 우리 현실에도 내가 좀 잘 못하면 우리 아버지라도, 우리 어머니라도, 우리 형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누가 난 놈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친구의 도움으로 그 가족의 도움으로 내가 청와대에 취업도 하기도 하고 무슨 전자에 취업하기도 하고 무슨 차에 취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승세계에도 비슷해요. 유족들이 추모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효과가 드러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대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한편 독송하고 금강반야 바라밀경 독송하면 30분 걸리거든요. 30분 시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마음을 내잖아. 그렇게 독송하고 마음을 하고 나서는 이걸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한편 독송한 이 공덕으로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내가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더 큰 거예요. 내가 108배를 하는데 우리 딸을 위해서 108배를 쭉 했어요. 108배를 우리 딸을 위해서 했으니 부처님께서 우리 딸에게 이런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그쪽으로 연결이 빨리 되죠. 그래서 그것은 대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부처님에게 뭔가를 드리는 거죠. 금강경을 독송하고 108배를 하고 천수경을 독송하고 뭐 3000배를 하고 그러면 그 어떤 하나의 기운들이 그쪽으로 쏠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정유 영가님 초제 날인데 이 초제에 여러분들이 10시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막 열심히 절하고 독송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정유 영가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에 동참해서 힘들어도 다리도 아파 뭐 안 앉다가 이제 앉으면 1시간도 넘게 앉아서 다리도 절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절 예법도 잘 모르니까 절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옆에서 다 절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할까 말까 또 이게 뜻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렇게라도 오늘 이제 내가 온 이유는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지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시간에는 그래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좋은 곳에 가시도록 내가 기도를 같이 함께 해드려야지. 그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하면 한 시간도 지겹지 않고 아, 두 시간도 그냥 세 시간이라도 하지. 평상시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때라도 세 시간, 네 시간씩 해서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극락왕생 좋은 곳에 반드시 태어나게 해야지 라고 하면 기도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가족 중에 배우자의 사업 성취를 바란다. 배우자의 건강을 바란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번 자비드라운 참법 제10권을 우리 누구를 위해서 이 건강을 위해서 바칠게요. 부처님 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게 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기도도 있고 또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따로따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들이 사업도 좋아져야 되고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또 부부관계도 좋아져야 돼. 그러면 108배를 세 번 해야 돼. 한 번은 사업, 한 번은 건강, 한 번은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소원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게 별업을 따로따로 업을 다 청산을 하는 그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 생에 온 것은 빚 갚으러 온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빚을 졌기 때문에 서로 원결이 있어서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빚을 갚기도 하고 빚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 빚을 우리가 많이 지었다면 빚을 청산하는 게 몸빵해서 다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은 빚 갚는 거거든요.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그러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몸빵이에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기도를 하면 몸빵이 되지 않고 방패가 생기는 거야. 나한테 하나 아이템이 하나 생겨서 방패라는 아이템이 딱 생겨서 내가 108배를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건강 한번 막아주고 내가 108배를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사기당하는 걸 한번 막아주고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9제 중에 오늘 초제인데요. 10권 정말 법문이 무량한 법문이에요. 대단한 법문이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587페이지 아까 읽다가 말은 거 내가 참회한 성군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염라왕의 한량없는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요. 이 참법이 모든 중생들이 큰 저택이 되어 괴로움을 멸하죠. 그리고 큰 구호자가 돼서 번뇌를 해탈케 해요. 귀의할 곳이 되어서 공포를 여의게 하고요. 머물러 있을 갈래가 되어 지혜에 이르게 되고 안락한 곳이 되어 구경의 안락을 얻게 하며 또 밝게 비치는 빛이 되어 캄캄함을 멸하게 하며 큰 등불이 된다는 거죠. 끝까지 밝고 깨끗한 곳에 머물게 해요. 큰 도사가 되어 도사는 이끄는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이끄는 스승이 되어 방편문에 들어가서 깨끗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정유 영가님 한 분만 얘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그 사업 성취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아들만 잘 된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모든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기업인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이 아들도 사업이 잘 될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 땅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부처님 우리 아파트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량이 많게 해주세요.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고 원하는 가격에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 아파트가 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아들, 딸들이나 부모님들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 개인의 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업이라고 해서 사회의 이제 업이 더 중요해요. 저한테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세요? 뭐 이런 걸 묻기도 해요. 이제 오늘 내일 몸이 안 좋으니까. 수명이라든지 또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해요? 결혼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또 우리 올해 아픈가요? 건강한가요?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제가 연구를 많이 해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올해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설사 계산을 해서 결혼이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있다 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지 안 좋을 거예요가 아니잖아요. 확률은 한 6대 4, 7대 3, 뭐 확률은 어느 정도 높아. 그렇지만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보살님이 왔는데 거사님하고 며칠 전에 오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봐주고는 이제 거사님하고 올해는 좀 떨어져 있을 일이 있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잤대. 무슨 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안 좋아서 떨어지나요? 병들어서 떨어지나요? 무슨 나쁜 일이 있나요? 그 물으러 온 거예요,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물어봐요. 이렇게 항상 안 좋은 것까지 다 얘기해 달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스님. 이게 말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있어요.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차 조심하세요. 차랑 부딪힐 확률이 있어요. 좀 차랑 차 사고 날수 있어요. 그러면 차 사고 난다니까요. 차 사고 나면 스님 영험해져 이제 아주 영험해져서 야 스님 덕분에 차 사고가 그냥 접촉 사고로 끝났다고 막 이제 야 스님 영험하다 이렇게 저 영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차 사고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운전을 아주 조심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도 차 사고 난다 하거나 올해 병원 이제 어떤 무슨 수가 있어서 병원에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좋아요. 죽을 운이야 이렇게 안 좋아요. 올해 사업이 크게 나빠요.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이제 오히려 좋게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책을 써주는 게더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정희 원관님이 극락왕생하게 하는 것도 오늘 이정희 원관님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악도에 가지 않고,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가지 않고, 제발 부처님 세계, 극락 세계 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다 부처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 이종효 영가님도 저절로 같이 따라가기가 쉬워져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의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단 행복한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럼 나도 같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법은 광대하고 너무 커요. 법문도 뭐 굉장히 세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법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초제 내일 참법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는 천수경 이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방생이 있는데요. 제자들도 시간이 되면 일요일 날에 여기서 오후 1시에 출발해요. 그래서 동해바다에 가가지고 간포에 가서 방생하니까요. 보살님이나 이제 거사님이나 그 아버님을 위해서 공덕을 49일 동안 안에 공덕을 또몇 가지 지어주는 게 좋아요. 아버님을 위해서 방생도 하시기도 하고요. 통도사 같은 데 가면 기와장에 우리 그 우리 아버님.